안녕하세요. 마스터왕 스택견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금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금거리는 발 뒤꿈치와 그 윗부분인 아킬레스건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무릎 뒤쪽 오금을 끌어당기는 기술입니다. 밖에서 안쪽으로 거는 것을 안오금거리, 안에서 바깥쪽으로 거는 것을 박오금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금거리 혼자 익히기를 보시겠습니다. 오금거리는 뒷거리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손질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오금거리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질은 칼제비와 어깨 맴돌리기입니다. 또한 가지치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칼제비와 어깨 맴돌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신 동작은 칼제비입니다. 칼제비는 손 아금으로 상대방의 목을 미는 기술입니다. 택견 경기에서는 주로 상대방의 가슴팍을 강하게 미는 기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칼제비를 수평으로 미는 것이 아니고 살짝 위에서 밑으로 찍어 누르듯이 내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칼제비 오금거리를 보시겠습니다. 상대방이 가깝게 붙었을 때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서 뒤로 물러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안오금거리와 칼제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과의 거리가 있을 때 들어가면서 박오금을 걸고 칼제비로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깨 맴돌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깨 맴돌리기는 상대방의 몸을 비트로 돌려서 중심을 무너뜨리는 기술입니다. 먼저 동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몸을 비튼다고 해서 팔을 원 운동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발이 나온 선은 직선으로 밀고 반대손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긴 후 앞손으로 상대의 목을 감아주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직선 운동으로 기술을 걸어야 상대방의 어깨를 비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깨 맴돌리기 오금거리 기술을 보시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깨 맴돌리기를 하고 상대방의 오금을 잡아챌 때 내 두 발 사이로 상대방의 다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발의 바깥쪽으로 상대방의 발을 잡아챌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금을 걸고 상체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얹어서 상대방의 중심을 완전하게 뺏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견주기에서 이 오금거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리를 호신술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상대방이 멱살을 잡았을 때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지 못하도록 상대방이 손을 잡아주고 동시에 제갈넣기로 상대방의 복부를 가격하고 동시에 이어서 턱걸이와 함께 박오금거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오금거리는 이 기술 외에도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금거리는 상대의 오금을 제압해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마스터 왕스택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구독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